정관장 황진단 그리고 셀트리온의 1라운드 2경기입니다. 자, 1부에서는 1대1 동점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펼쳐졌던 2국이죠. 이원도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봐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선수 오랜 시간 복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동훈 선수가 이원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주장으로서 맞는 이번 시즌 출발을 순조롭게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에 봤을 때 그 상황에서 큰 변동 없이 끝까지 승리를 지켜냈고요.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정관장 황진단이 2대1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한발 리드를 해나가는 상황. 이제 좌우 양측에서 4국과 5국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5국보다 한 발 먼저 4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한상훈 선수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 진시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각자 10분에 40초 5회가 주어지는 속기입니다. 두 선수는 오랫동안 바둑리그에서 뛰었던 중견 선수들이고요. 자, 5국이죠.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선수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의 사지명 윤찬희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는 여태껏 5번 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의 전적은 신진서 선수가 상당히 앞서고 있고요. 4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윤찬희 선수, 자, 포스코를 벗어나서 맞는 새로운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윤찬희 선수 하면 항상 이 포스코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네. 뭐 포스코 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관장 황진단에서는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셀트리온의 주장 신진서 선수입니다. 뭐 역시 한국 랭킹 1위 4개월간 유지를 하고 있는 대단한 선수고요. 특히 바둑리그에서 아주 강해지는 선수인데 2016-17 시즌에는 단독 다승왕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박정환 선수와 함께 11승 2패로 공동 다승왕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리그 통산 성적의 1무승부가 눈에 띄는데요. 예전에 신예기사 시절에 강유택 선수와 3패빅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네, 2015 시즌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당시 이 팀의 결과도 2승 1무 2패였던 걸로. 네. 신진서 선수에게 바둑리그는 정말 뭐 그 어떤 기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는 그런 기전이고요. 좀 책임감을 느꼈을 때 그것이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 승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승부사적 면모를 이 바둑리그를 통해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신진서다운 이 재미있는 바둑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는 뭐 자신감이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뭐 자신감이 안 느껴지면 이상한 것이 정규 리그에 한해서 이제 성적을 살펴보면요. 최근 3년간 신진서 선수가 기록한 것이 37승 5패입니다. 정말 뭐 너무 압도적이라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성적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윤찬희 선수 멋진 문구를 표현을 해줬네요. 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마치 이순신 장군의 포부를 본 듯한 네. 윤찬희 선수의 포부이고요. 정관장 황진단의 이 배경색이 이 붉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좀 더 뭔가 강인하고 강렬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평소에 이렇게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렇게 순박할 수가 없는데 바둑에서만큼은 그래도 격렬한 전투도 마다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 여태껏 5번의 대결을 펼쳤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4대1로 앞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둑리그에서만 3번을 만났어요. 네. 역시 바둑리그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패한 것은 정말 최근 3년간 5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규리그에서 5번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뭐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바둑리그에서는 뭐 지질 않는 선수입니다.
이제는 바둑 리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전체 기전에서도 거의 지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네. 특히 올해 뭐 엄청난 연승 질주를 달리기도 했고요. 25연승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또 항상 이 랭킹 1, 2위를 다투는 이 박정환 선수와 결승 대결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결승이 한 번 더 성사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진서 구단이 한국 랭킹 1위를 찍긴 찍었습니다만 완벽한 한국의 최강자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대 1인자들이 그러했듯이 자신보다 앞선 대 1인자를 이 꺾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완벽한 한국 바둑의 최강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박정환 선수와 결승 매치가 성사가 되었으니까요. 저희는 그저 흐뭇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성전 결승에서 이 두 선수가 격돌을 하게 됩니다. 앞서 치러졌던 이 바둑TV배 결승전에서는 사실 이 모든 바둑 팬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좀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낳기는 했어요. 그 두 선수의 결승전이 치러지기 직전이 이 두 선수가 모두 연승가도를 질주 중이었던 정말 최상의 상태에서의 격돌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신진서 선수가 패했습니다. 항상 좀 보면 박정환 선수를 만나거나 중국의 커제 선수를 만났을 때 좀 작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분명 신진서 선수가 극복해야 될 몇 안 남은 산 중에 하나이고요. 네. 뭐 두 선수의 만남을 지켜보는 것이 사실 저희들로서는 굉장한 즐거움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이색적으로 아래쪽을 다가섰습니다. 다가서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좀 이색적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제가 좀 더 많이 봤던 것은 한 발 낮게 가거나 네. 아니면 한 발 낮게 뒤로 이렇게 가는 수, 이 두 가지 수법을 훨씬 많이 봤었는데요. 높게 가는 수가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이 이쪽을 걸치고 삼삼을 들어가서 특히나 우상이 저런 형태라면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흑은 이쪽을 마늘모를 두고 이런 진행이라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평범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전투적으로 둔다면 반대로 이 흑돌에 다가서면서 역습을 가하는 이런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둔다면 흑이 다시 한번 이 아래쪽 넘어가는 것을 방비하면서 가르고 싸워 나가는 이런 진행도 예상이 됩니다. 신진서 선수 하면 또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또 잘 활용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초반 연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렇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어떤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강점 중에 하나가 매판 포석을 열심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수와 대국을 하든 간에 초반 포석 단계에서 흑이면 이렇게, 백이면 저렇게 그때그때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고 나가기 때문에 특히 속기기 전에서 초반에 좀 망설임 없이 빠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신진서 선수의 강점은 사실 뭐 수일기나 전투력은 워낙 유명한데 제 생각에는 그 분석하는 능력, 형세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순간순간에 수일기를 해서 이 변화가 됐을 때와 저 변화가 됐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한지에 대한 형세 판단 이런 게 아주 정확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신진서 선수의 최고 강점은 계산력이라고 꼽고 싶네요. 저는 신진서 선수의 최대 장점은 이 전투력인 줄 알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비틀어봤습니다. 네. 뭐 전투도 새로운, 네. 네. 강하죠. 새로운 정보를 또 주셔가지고요. 자, 오늘은 과연 신진서 선수의 또 계산력을 볼 수 있을지 자, 이 부분도 기대가 됩니다. 자, 임찬희 선수는 우상귀 단수를 쳐두고 하나 늘어서 지켜두었습니다. 일단 느긋하게 판을 짜나가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전투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보다는 예전이 훨씬 더 호전적이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도 초반부터 마구잡이로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진 않습니다. 초반은 비교적 느긋하게
포석을 짜린 경향이 있고요. 두터운 수를 좋아합니다. 임찬희 선수는 그렇다면 좀 어떤 성향, 어떤 기풍일까요? 좀 뚝심 있는 바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찬희 선수는 뭐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친 기풍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보는 이 선수의 강점이라면 끈끈하면서 노림이 강합니다. 그래서 불리한 바둑을 뒤집는 힘이 뛰어나고 또 치열한 전투에서 그래도 판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벌써 한참 전에 일이긴 한데요. 제가 윤찬희 선수와 이제 바둑리그 선수로 맞붙었을 때 그때 그 부분 노림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던 게 아직도 뇌리속에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보면 항상 그 후반이나 그 부분 접전에 능하다 이런 인상을 받곤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기억이 남아있다는 건 당시 좀 호되게 당하셨던 게 아닌가. 네, 호되게 네. 당했습니다. 저도 바둑리그에서 뭐 수많은 판이 있지만 네. 몇 판 기억나는 역전패 중에 하나가 윤찬희 선수에게 패했던 그 바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찬희 선수의 오늘 이 끈끈한 후반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에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신진서 선수의 어떤 초반 포석의 강점이라면 역시 인공지능을 통한 공부가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형태에서 이 형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다에 대한 지식이 다른 선수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선택이 가능하고 어떤 기풍에서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거 아니면 이거 이 폭을 굉장히 빠르게 좁혀가기 때문에 초반을 전략을 짜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또 그런 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윤찬희 선수가 초반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서 고심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예전보다는 왠지 좀 후반 역전승이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 초반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속기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이 중반전을 끌어당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형세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 포석에 많은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찬희 선수가 먼저 초읽기 돌입을 하겠습니다. 윤찬희 선수는 지난 2018 시즌 정규리그 5승 6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지명이었고요. 올해는 한 단계 올라서서 4지명에 선발이 됐습니다. 3, 4, 6, 7, 이 흙의 이 우하부터요. 모양이 좀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윤찬희 네. 선수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는가 봐요. 일단은 뭐 자신의 형태부터 좀 구축을 하고 나서 이쪽은 흙이 지킬 때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좀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선수가 모두 좀 확실한 쪽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수도 그렇고 또 여기를 밀었을 때 이렇게 좁힌 수도 그렇고 여러모로 초반은 좀 느긋하게 짜나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여기 만일모로 두는 수는 원래도 좋은 자리인데 특히 흙이 이쪽 부근에 백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요. 이 수는 인공지능 연구일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형태에서 백이 빠져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됐던 수법이 붙이고 찝고 여기에 젖히는 수법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백돌이 여기에 오면 여기 젖히는 뒷맛이 생기기 때문에 흙은 함부로 이쪽을 끊지 않고 가만히 늘어서 진행시키는 이런 변화를 저희가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런 교환을 모두 생략했습니다. 네, 단단하게 흙도 지켜두면서 모양을 넓혀서 백이 침입을 해서 거기서부터 전투가 시작되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신진서 선수도 느긋하고 윤찬희 선수도 느긋한데 왜 장기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 두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호전적인 색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반은 느긋합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사실 예측이 됐어요. 신진서 선수가 초반에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두텁게 두고 확실한 것을 좀 좋아하고
느긋하게 짜고 또 윤찬희 선수도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예측이 됐는데요. 중반은 아주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찬희 선수도 마냥 이 흑의 세력 이 모양을 방치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뛰어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상대가 이 장면에서 자신의 둘차례일 때 상대가 둘차례라면 어디를 둘까를 생각하는 게뭐 프로기사들도 다음수로 선택하는 어떤 한 가지 기준이 되는데요. 제가 볼때 흑이 먼저 둔다면 여기 두 칸이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 두 칸을 두면서 모양을 넓히고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흑돌이 여기 오기 전에 한발 먼저 이 부근을 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를 호구 친 것으로 봐서는 단수를 치면 뭐 이쪽 침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입을 하거나 아니면 한발 높게 침입을 하거나 이런 부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수와 연관되어집니다. 중앙 한칸 뛴보다는 침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신진서 선수가 초반을 느긋하게 짠다고 해서 함부로 달려들었다가는 정말 그 순식간에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신진서 선수가 최고이기 때문에 항상 이 상대하는 대국자는 그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강자 프리미엄일 수도 있습니다. 뛰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만치 않게 강렬한 수가 나왔고요. 흙의 아래쪽으로 붙여갔는데요. 지금 여기 젖히면 여기 끊겠다는 겁니다. 흙이 좌측을 젖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쪽을 백이 늘어서 봤더라도 결국 넘어가는 것과 끊어가는 것이 맞보기가 된다면 젖히는 방향이 좀 이상한데요. 흙이 이쪽 젖히고 여기를 끊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보게 되고요. 지금 그냥 느긋하게 늘었습니다. 막지도 않았습니다. 한발 늦춘 다음, 그 다음에 맞겠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네요. 아무튼 선택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심적으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신진서 선수와 시합에서 두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워낙 착수를 빨리 하니까 여기를 원래는 붙이는 수가 좋다고 보고 뒀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대가 노타임으로 여기를 늘면 내 판단이 틀렸나?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고 의심하고 자멸하게 되잖아요. 네. 신진서 선수의 선택은 계속해서 빠릅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다가 바둑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모르니까요. 네. 착수도 빠르고 순식간에 형세를 결정짓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또 그에 맞서는 윤찬희 선수도 분명 상대가 도발했을 때 혹은 상대 약점을 찔러 들어갈 때 호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앞으로의 셋,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판단이 빠릅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강동윤 구단이 자신이 좀 이게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서 일부러 빨리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뷰에서도 그것을 밝힌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백여수까지 초읽기도 한번 사용 안 하고 빠르게 빠르게 착수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의도적인 어떤 착수 속도라면 신진서 선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착수를 빨리 하지만 이게 신진서 선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점이 좀 놀랐습니다. 본인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그런 리듬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뒀을 때 분명 상대가 흔들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젖힌 것은 여기를 두면 이쪽 젖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 젖혀둔 교환 같습니다. 그냥 여기를 젖혔다면 흑돌이 여기 없는 상태에서 여기를 젖혔다면 백은 이곳을 끊어잡고요. 그때 30초. 여기를 하나, 젖히면 이쪽을 이어서 이미 여기서 득을 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합니다. 그래서 신진서 여섯, 선수가 먼저 여기를 아홉. 젖혀서 받으면 여기를 두려고 했고요. 실제 여기 단수 친 것은
쪽을 잇겠다는 생각으로 풀이가 됩니다. 뭐 잇거나 이렇게 두거나 해서 뚫으면 여기 끊을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이 단수는 좀 이상합니다. 네. 뭐 호구를 치는 정도의 이 반발은 좀 이상할까요?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 두면 아까 형태와 비교를 했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의 반발이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30초. 이건 좀 되게 피곤한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3, 4, 5, 6, 양쪽으로 양분이 7, 8, 9. 된다면 백이 좀 곤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역시 아래쪽으로 있는 선택이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신진서 선수가 뭐 냉정하게 쉽게 둔다면 여기를 눌러막는 선택이 있고요. 근데 이건 뭔가 애초에 여기 젖혔을 때에 비하면 좀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흑이 강렬한 선택을 한다면 여기 내려섭니다. 그래서 끊고 여기를 올라서고 이렇게 집어서 탈출과 여기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밀어 올리면 한칸 띄어서 이렇게 전투가 시작되는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겠습니다. 좀 양쪽을 노리는 그런 선택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둘중 하나의 선택이 좀 유력해 보이는 장면인데요. 신진서 선수가 오늘 바둑 처음으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딱두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의 보폭은 좁지만 지금의 한 번의 선택이 평범하게 무난한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전투 바둑으로 갈지 그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신진서 선수는 얼마 전 있었던 개막식에서 몇승 정도가 목표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다승왕 정도가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이 전승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전승에 준하는 성적을 늘 기록하긴 했지만 전승을 거둔 적은 없었고요. 또 확실히 뭐 전승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뭐 좋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밝혔듯이 약간 좀 특히 주장으로서 이제 점점 성숙해 가면서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승왕 정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굉장히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이야기하니까 뭐그 정도는 해야지 네, 약간 고개가 끄덕끄덕 네, 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돌을 한번 집으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기를 눌러막는 선택이라면 여기를 두고 눌러서 다음에 백이 여기를 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흑돌의 모양을 넓히는, 뭐 이쪽을 젖혀가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백에게 상당한 신뢰를 내어주고, 이제 중앙을 지키는 선택이 되겠죠. 아, 역시, 네, 호전적인 선택을 합니다. 조금 더 강인한 선택입니다. 뭐가 더 나은지는 사실 전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평가를 보면 이수를 좋은 수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수가 정수라는 이야기였을 텐데요. 먼저 선실리를 내주는 것보다는 여기를 전투를 시작하는 자세가 흑이 여기를 찝고 백이 여기 어딘가를 뒀을 때 따내면서 그러니까 실리를 얻고 시작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또 전투로서 바둑을 풀어가는 것이 신진서 선수의 스타일에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 더 눌러둡니까? 이건 근데 좀더 봐야겠네요. 지금 여기만 하나 눌러둔 게 아까 같은 전투가 펼쳐졌을 때 득이라고 판단했을지 아니면 여기를 그냥 눌러 막아서요. 여기를 네. 끊을 때 어차피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이 백도를 조여 붙이는데 뭐큰 손실을 주는 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일지 아직은 선택을 내리지 않았네요. 아직은 어떤 작전일지 모릅니다. 신진서 선수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아, 네, 전투네요.
하나만 밀어두는 선택입니다.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어차피 똑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밀리는 것보다는 하나 밀어두고 나서 여기를 밀리는 게 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흑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무턱대고 이렇게 나가서 욕심을 부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넘어가긴 넘어가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를 먹여치고 또 먹여치고 따낼 때 뒤에서 조율 붙인다면 이 4점을 끝까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뒤에서 이런 사고 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늘어서 백도 2점을 살리고 흑도 여기를 호구를 쳐서 이 2점을 살려서 나가는 것과 여기 따내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게 예정된 수순입니다. 전투가 벌어졌을 때 신준서 선수는 이 하나 밀어두는 교환이 득이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네. 자, 하지만 인공지능 그래프는 백으로서는 전혀 나쁜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도 이제 행마가 뭐 몇 가지는 떠오르죠. 일감은 역시 그냥 여기를 둬서 여기를 두면 뭐 백이 붙여서 나온다든지 이런 게 일감이고요. 좀 상대 돌에 기대면서 나오려면 이제 여기를 먼저 붙여서 여기 치받으면 이렇게 늘고 나오는 이런 수법도 생각이 됩니다. 일감대로 처리를 했고요. 이쪽을 붙이는 것이 조금 아깝다면 반대쪽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행마의 틀입니다. 여기를 건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흙의 모양이 강해지고 흙의 모양이 강해지면 나중에 여기를 덮어치웠을 때 이 백돌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염려한다면 반대쪽을 붙이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끼운 것은 여기를 붙인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일단 이쪽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좀 악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붙이는 수가 좀 일감이지 않을까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임찬희 선수는 끼워갔습니다. 그렇다면 임찬희 선수는 이 우아기 쪽 흙을 건드려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런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를 가면 일단 여기 한 칸 띈당하는 게 워낙 아픈 급소호 자리가 남기 때문에 지금 모양에서도 사실 좀 아깝더라도 이렇게 모양을 잡는 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수법이거든요. 어떤 행마를 선택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네. 여기에서 붙이고 한 칸 뛰는 행마를 선택한다면 과연 이 끼워 이은 것이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교환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네. 이쪽 날짜를 둘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여기를 붙이고 한 칸 뛰는 이 수법을 선택할 거라면 여기를 끼워 이은 이 교환은 없는 편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소가 아프더라도 좀 감수를 하고 날일자 행마 선택을 할까요? 아, 역시 흐름으로 여기서 붙이는 게 뭐 이상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끼운 수를 생각을 해보면 네. 좀 아까운 면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앞서 제가 예측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교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선수가 아예 그냥 실리로 달려나가기 위해서 여기를 잡아버렸습니다. 알뜰하게 모두 챙겨두었어요. 일견 보기에는 이 중앙 쪽에서 모자를 덮어씌우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사실 드는 장면이기도 했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수는 좀 도발입니다. 차인찬이 선수 아주 깊게 파고 들었습니다. 이 수는 신진서 선수가 절대 쉽게 받아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가르고 나가는 순간에 이 한 점도 좌측에 있는 백돌과 끊어지고 이 날일자 사이도 좀 꺼림직하고요.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도발입니다. 자, 신진서 선수의 두 번째 장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혀 다른 쪽의 선택인데요. 좀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인데요. 한 템포 늦췄습니다. 다음에 이쪽 부근을 덮어 씌우는 것과 뭐 여기나 여기로 덮어 씌우는 것과 백이 여기를 탈출을 하면 그 다음에 이미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흑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때 여기를 가르고 나가서 전투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지킨다면 다음 3-3이 있기 때문에 흑도 지켜야 되는 형태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건드릴지 또 한번 파고 들었습니다. 자, 아래쪽 날일자로 파고 들었습니다. 여기 젖히면 이쪽 호구를 쳐서 날일자 달려갔던 이 백한점을 끊어가겠다는 생각이고요. 백이 끊어지더라도 사실 뒷맛을 좀 봐야 되는 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 부분에 뒷맛도 약간 고약함이 있어서 이 선택을 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윤찬희 선수가 일단 좌우가 갈라지는 선택이 될 텐데 그것은 백이 좀 두텀을 잃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젖혀갔습니다. 호구를 안 쳤나요? 그냥 두텁게 끊어가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신진서 선수의 머릿속에는 이 그림일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둬서 3-3을 두면 그때 끼워서 이 처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백이 곤란하다는 판단일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관장 황진단과 셀트리온 두 팀 감독님의 인터뷰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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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둑 열심히 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정관장 황진단 최병훈 감독님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1-1로 막을 내렸어요. 이 스코어에는 좀 만족을 하시나요? 예, 지금 2-1이죠? 네, 예. 1부에서는 1-1로 막을 내렸고요. 1부에서요? 네. 그냥 1-1 정도가 아닐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2-1 스코어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오늘 좀 승리할 것 같은 예감이 드시나요? 근데 셀트리온의 뭐, 다 모든 애기가들이 아는 신진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두 판 중에 한 판만 이기면 되지만 또 신진서 선수가 워낙 강타자라 이제부터 승부일 것 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한번 백대영 감독님께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1승 2패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진서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약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일단 역시 신진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상훈 선수도 지금 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볼 만한 승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8개 팀, 이 모든 팀의 감독님들이 셀트리온을 강팀 중에 강팀으로 꼽았습니다. 백대영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뭐 실제로 저희는 저력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이번에 또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백대영 감독님께서 이 네 팀의 강팀을 꼽을 때 이 정관장 황진단을 꼽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번에 아무래도 좀 장고 대국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 정관장 황진단이 뭐 이창호 선수도 있고 장고에 좀 강점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뭐 1라운드 첫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바둑팬분들께서 이 팀의 구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최명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팀의 구성원을 보면 뭐 진시영, 이창호, 박진솔, 윤찬희 그래도 비교적 잔뼈가 굵은 신예보다는 좀 더 중견 쪽을 선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 선발의 기준이 있었을까요? 선수를 뽑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게 몇 면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냥 선수 선발을 할 때는 그냥 그 장면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누굴까 그 기준으로 그냥 뽑았는데 뽑고 나서 보니까 좀 평균 연령이 높네요. 아, 그렇다면 셀트리오는 어떤가요? 좀 어떤 팀 컬러를 생각하셨을까요? 아마 평균 연령이 저희 팀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도 굉장히 좀 노련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저도 역시 선수를 뽑을 때 일단 실력을 최우선으로 해서 선수들을 뽑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 네. 선수 선발식 때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대여 신진서 선수를 어느 팀이 데려가느냐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추첨으로 결정이 나서 순번이 결정이 돼서 이제 셀트리온의 백대영 감독님께서 픽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 이 추첨이 끝나고 그러니까 주장을 어느 순번으로 뽑을지에 대한 픽이 끝나고 그때 심정이 좀 궁금하네요. 아마 대부분의 팀이 만약에 1번을 뽑는다면은 당연히 신진서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뭐 일단 그 제가 뽑기 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번에 아마 셀트리온 팀에 좀 기를 받아서 좋은 순번을 뽑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 팀의 올해 목표도 궁금해요. 그런데 또 그냥 질문을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 팀의 이 팀명으로 사행시 혹은 삼행시 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먼저 백대영 감독님, 자 셀트리온 네 글자를 활용을 해서 올해 목표 각오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셀트리온 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네. 예. 제가 또 백대영 감독님의 이 센스를 믿기 때문에 네. 한번 운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셀트리온 팀은 성탄절 트 트리처럼 멋진 팀이죠. 네. 셀트리 네. 온 팀 올 한 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셀트리온 리 온 주시죠. 온 드리겠습니다. 온 파이팅. 결국 네. 그냥 셀트리온을 계속해서 넣는 네. 정도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지금 최병훈 감독님의 눈동자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지금 짧은 순간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정관장 세 글자만 오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아 예. 자 정. 정성스럽게 한수한수 최선을 다해서 바둑을 두면 관. 관전하는 사람들이 좀 재밌는 내용의 바둑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고대국에 우리 팀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삼행시 그리고 사행시.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함께할 선수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백대영 감독님. 우리 선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선수들 개개인이 다 저력이 있는 선수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이제 잘 준비해서 개인의 실력 발휘만 잘 한다면 이번 리그 우리가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각오를 해보고 또 선수들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명훈 감독님은 어떠신가요? 올해 정관장 황진단 이 팀 선수들 다 노력하고 시합에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그 팀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자기 그 기사 생활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그 리그를 두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 그리고 셀트리온 이번 시즌 내내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독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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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과 5국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정관장 황진단이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5국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학이 쪽에서 전투가 맞붙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학에서 수순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측했던 호구 치고 단수 치는 데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됐지만 그 이후에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늘고 여기 끼우는 걸 노리기보다는 그냥 여기를 늘어서 진행을 시켰고요. 지금 여기를 느니까 이쪽을 느니까 여기를 있는 것은 이쪽 나와 끊는 걸 보고 있어서 윤찬희 선수가 반대쪽을 이용해서 지금 이쪽을 이용해서 약점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에 여기를 늘어간 장면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 한 발 늦춘 덕분에 그래도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어요. 네. 아마 신진서 선수 생각에 여기를 먼저 두고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끼어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더라면 한 이쪽 아래쪽을 백이 넘고자 했을 때 그것을 방비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쪽을 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두터운 자세로 여기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양쪽을 백이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쪽 부근에 한 점을 따내는 근거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백돌의 안형도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양팀 감독님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제가 기습적으로 삼행시를 드렸는데도 센스가 대단한데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최명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이창호구단의 라이벌이고 지금 바둑에 대하는 자세나 이 근엄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최명훈 감독님께서 정관장으로 삼행시하는 모습 인상 깊었습니다. 네, 양팀 감독님들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네. 자, 역시 뭐 양팀 감독님 모두 신진서 선수는 좀 두텁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두텁다라는 것이 이제 바둑 용어이고 좀 뭔가 승리를 거둘 확률이 높다 이렇게 풀이하면 될까요? 네.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두터운 신진서 구단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찬희 선수가 바둑을 상당히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반까지는 뭐 거의 저 정도에서 그러니까 5대5에서 뭐 양쪽으로 6대4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스코어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 신진서 선수를 상대로도 자신의 바둑을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윤찬희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 중앙에서 씌워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백의 형태가 거의 살아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를 덮어씌워서 백을 안에서 살게 만든다면 뭐 백이 그렇게 살 리는 없지만 이런 데를 후수로 두고 살게 된다면 그 자체로 여기는 선수로 봉쇄하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안에서 살기보다는 뭐 바깥쪽 탈출을 시도하면서 뭔가를 이용을 할 테고요. 바둑은 두텀도 실리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가 지난해에는 정규리그 11승 2패를 거뒀습니다. 총 13번 출전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장고판으로도 3번 출전을 했어요. 네. 신진서 선수 하면 속기에 좀 강한 이미지가 있지만 또 반대로 황국랭크 1위가 속기만 강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장고대국도 뭐 중용이 될 것 같고요. 2시간 바둑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신진서 선수가 2시간 바둑이 옛날에는 예전에는 속기일수록 좋았는데 최근에는 시간이 길수록 좀 더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2시간 바둑 신설이 됐잖아요. 네.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좀 선수들마다 생각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2시간 바둑이 신설되는 이유 자체가 세계대회 경쟁력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과연 5판 중에 한 판의 대국을 함으로써 그것이
충분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비해서는 장고대국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더 많아지는 것 또한 분명하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견에서는 이 상위 랭커들이 이 장고대국을 그리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경기를 보니까요. 김지석 선수가 보란듯이 장고대국으로 출전을 했잖아요. 네. 한 판의 대국 가지고 뭐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확실히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팀 내 영향력이 그리고 팀 내 발언권이 좀 더 셀 수밖에 없는 팀의 일지명이나 이지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고대국을 본인이 좀 피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4지명이나 5지명 선수는 본인이 피하고 싶어도 사실 주전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저를 뭐 몇 번에 꼭 배치해 주십시오. 이걸 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팀의 일지명 선수라거나 이렇다면 확실한 승리가 보장돼야 하는 선수가 저는 꼭 속기로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좀 감독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그 이야기에 좀 맞춰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수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예를 든다면 대국료가 다른 것도 아니고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시간이 훨씬 긴 네, 장고대국보다 아무래도 속기를 네. 선호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지명자들은 좀 장고대국을 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한간에 있었죠. 네. 어떤 선수는 가성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개인적인 부분과 팀을 위하는 부분 이런 것이 이제 적절히 네, 섞여야 되고 주장이나 감독들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앙으로 뭔가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흙을 좀 추궁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지금 흙이 여기를 덮어씌웠는데 여기를 이렇게 끄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적반하장 아닌가요? 지금 신진서 선수는 백돌이 완벽하게 살아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덮어씌우면서 좀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 반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택은 일단 인공지능에게 좋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건너붙여 끊어둔 다음 백을 좀 지키는 듯한 자리를 밀어갔거든요. 30초. 하나, 둘. 교환 하나만으로도 네. 좀 이득이라는 네. 뜻일까요? 제가 볼 땐 백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를 둬서 흑에게 이쪽 느린 수를 강요를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준다면 뭐 재차 여기를 밀어가거나 해서 흑이 그때 치받는 것은 모양이 좀 좋지가 않고요. 그때 흑이 이렇게 받아야 한다면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한 점이 좀 숨 쉬는 다음에 여기 젖히는 걸 노리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전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지금 여기를 늘었을 때 백이 적절한 수가 없다면 백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중앙을 뻗는 싸움이 백이 안 된다면 이건 백이 제가 볼 땐 백이 좀 이상한데요. 그냥 흑이 여기를 마늘모로 지켰다라고 본다면 여기 치받는 것은 선수이지만 바깥쪽으로 탈출은 제한적이고요. 네. 바깥쪽이 다 봉쇄가 되어 있다면 지금 여기를 둬서 여기를 당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한 술 더 떠서 여기를 단수를 쳤는데요. 백이 나갈 수가 있는 자리인가요? 나가도 잡히진 않습니다. 지금 축장문은 되지 않습니다. 축장문은 되지 않지만 흙이 그냥 이쪽을 쭉쭉 밀다가 여기를 덮어씌우는 공격을 가더라도 좀 갑갑하다고 보는 것 같네요. 근데 안 나가면 지금 이상합니다. 한 템포 고르고요. 숨 고르기라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여기를 붙여 끊었는데 날일자 사이를 건너붙여 끊었는데 자신의 근거도 사라졌고 게다가 끊어갔던 101점을 살려 나오지 못하면 그건 이상합니다.
자니 선수 과연 이 한 점 살릴 수 있을까요? 되든 안 되든 그렇지도 않은가요? 신신서 선수 생각을 보면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고 밀어가고 늘어가면 또 이쪽을 두는 게 사실상 선수입니다. 여기를 두면 백은 안에서 살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여기까지 미는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덮어씌운다면 이건 확실히 백이 이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 그래서 윤찬희 선수가 여기 마늘모로 봉쇄하는 게 사실상 흙에 걸리다 보니까 여길 나가지를 못하고 여기를 뒀는데요. 이건 애초에 건너붙여 끄는 게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네, 이 한 점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게다가 신진서 선수가 이 축을 방어하는 자리 또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자리로 보여요. 다음에 한 번 더 여기를 덮어 씌우면 네. 백돌이 아주 갑갑하고요. 정말 너무나도 두고 싶은 이쪽 자리를 둔다면 다시 우측으로 손이 돌아왔을 때 결국은 안에서 백이 살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백은 잃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아예 크게 공격을 가네요. 지금 여차하면 잘못했다간 이 백돌 전체 위험합니다. 아래쪽에서는 백이 먼저 손을 댄다면 사활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살긴 살 것 같은데요. 자세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데를 먼저 붙여서 여길 막히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선수를 통해서 사는 정도로 보입니다. 이런 거라면 이미 여기를 당하는 것도 이미 많이 당한 형태이고 이렇게까지 두터워져도 여기가 과연 사는지도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사는 것도 좀 괴로운 형태가 됩니다. 이건 윤찬희 선수가 승부수를 던져야겠네요. 지금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젖힌 수도 약간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일단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고 여기 사활은 신진서 선수의 뜻에 맡기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찬희 선수도 이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하는 장면이 됐습니다. 윤찬희 선수가 버틴 다음 이 신진서 선수가 여차하면 잡으러 가는 수단도 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형태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의 궁금증인데요. 흙이 이렇게 잡으러 가면 이게 지금 백이 선수한 집인지 후수한 집인지가 수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가 항상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일단 보고요. 네. 백이 선수한 집이면 그래도 여기서 한 집을 낼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 후수한 집이면 정말 전체가 휘청휘청합니다. 아까 형태 같은 경우에는 백이 먼저 여기를 붙여서 그때 흙이 느는 선택을 하면 이쪽을 찔러서 전부 끊어지니까 이렇게 공격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먼저 두고 나서 백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를 한다면 훨씬 깔끔한 자세로 백돌을 잡으러 가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설마 후수한 집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어려운 수가 2수인데 붙여서 잡으러 가면 여기 끼워서 이것은 흙이 걸리게 됩니다. 네. 오히려 잡으러 갔던 흙돌이 잡히고요. 근데 흙이 이제 이쪽을 한 칸 띄어서 여기 잡으러 가는 걸 보면서 붙이는 걸 노리거나 혹은 부분적으로도 여기 마늘모 가는 수가 좋은 맥점이어서요. 여기를 간다면 정말 백이 후수한 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마의 생사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윤찬희 선수는 최대한 버텨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윤찬희 선수 스타일입니다. 한 번 더 밀어가야 될까요? 앞서 노림수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윤찬희 선수는 최대한 버티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 처음으로 초읽기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윤찬희 선수에게 호되게 당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저도 흐름이 워낙 좋아서 압도적이라는 생각으로 두텀 쌓고 여기까지는 못 버티겠지 했다가 결국은 그 돌을 제가 뭐 추궁하지 못해서 졌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버티는 힘이 강한 윤찬희 선수, 신진서 선수가 흐름이 좋지만 대마 승부라면 신진서 선수도 떨립니다. 신진서 선수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아, 일단은 한 템포 쉬면서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좀 숨고르기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다 버티면서 백이 살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여기 교환이 되는 순간 아까는 확실치 않았던 이쪽의 사활이 이제는 확실하게 후수한 집으로 변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를 막고 견딜지. 마지막 출기입니다. 막았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과연 칼을 빼들까요? 항상 이 대마 추격이라는 것은 특히나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된 입장에선 늘 떨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죠. 네, 일단은 저것이 좀 현실적인 선택일 것 같아요. 잡으러 가기도 애매하고 지금 안 잡으러 갈 거면 그 전에 여기 젖힌 수가 실리적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밀어가서 다 어차피 젖히는 건 좋습니다. 백이 여기까지 늘어서 버틸지를 한번 물어봅니다. 왠지 윤찬희 선수라면 이것까지도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흐름으로도 그렇고 정말 잡을 테면 잡아봐라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사활 승부가 궁금합니다. 버팁니다. 네, 버텼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도 칼을 빼들었고요. 자, 더 이상은 참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일자로 내려서는 자리네요. 네, 지금 저수로 인해서 아래쪽은 후수한 집이 확실하고요. 그렇다면 백이 여기서 선수한 집을 내고 여기로 손이 돌아와야 이 백 대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선수로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그렇다면 살 확률이 높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흙의 형세 자체가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글쎄요.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수법이 웬만하면 정확하지만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의심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읽기입니다. 특히 아주 복잡한 상황에서의 수읽기는 사실 프로기사가 봤을 때는 쉽게 보이는데도 이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축과 수읽기가 아직까지는 약간 남아있는 허점이기 때문에 지금 저 형세의 그래프를 그대로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은 좀 잠시 배제를 하고요. 저희가 박정상 의원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죠. 믿음직스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믿어주신다면 한번 열심히 수읽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날일자로 간 것은 여기를 나와서 좌측으로 끊는 게 항상 양단수가 된다라는 것을 윤찬희 선수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어가도 여기를 두고 늘어갈 때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나중에 이런 형태에서는 이런 데를 이렇게 둘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수익기들을 윤찬희 선수 머릿속으로 이미 맞췄을 텐데요. 신진서 선수가 찔러간 곳은 과연 예상을 했을까요? 지금 다 연결시켜주고 잡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를 늘어서 잡으러 가거나 혹은 여기를 붙여서 잡으러 가서 여기는 전부 돌파를 당하더라도 백돌 전체를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고요. 그만큼 위험부담이 큰 수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는데 대마 놓친다면 흑으로서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타격이 꽤 있겠죠. 지금 이런 수는 정말
대마를 잡으러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도선 안 되는 그런 수법을 두면서 우측이 다 깨지면서 잡으러 가기 때문에 이건 뭐 두 선수 모두 뭐 사생 결단입니다. 윤찬희 선수의 출사표였던 필사 직생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젖혀있고 잡으러 간다는 것 같죠? 네. 지금 여기를 젖히고 이어서 여기 단수는 흙이 차단을 하면서 잡으러 갈 수 있습니다. 아, 마늘 못 두고 막나요? 아, 이 편이 좀 더 확실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내려서는 것이 지금 이쪽 부근으로 후수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젖혀야 한다면 아까 자세보다 이 자세가 위쪽에 있는 흙돌을 좀 더 두텁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은 지금 사는 수단 발견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 인공지능마다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그래도 실력 자체만 놓고 본다면 비슷하다라고 평가받는 미니고 엘프고 릴라제로가 각기 다른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인공지능이 봐도 어려운 수익기입니다. 제 느낌에는 백이 굉장히 위험해서 5대5보다는 백 쪽이 좀 더 떨리는 승부 같고요. 지금 백이 여기 밀기 전에도 그렇게 느껴졌고요. 대신에 이제 대마를 잡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좀 프로기사들이 극도로 꺼리는 그런 작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백도 찬스가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선수들의 이 표정만으로는 신진서 선수 쪽은 좀 여유로워 보이고요. 방금 전에 손 흔들면서 여유가 느껴지진 않았었는데요. 저도 말을 하려다가 당황했어요. 네. 아, 윤찬희 선수는 굉장히 긴박해 보입니다. 돌과 돌이 완벽하게 맞붙어서 예를 든다면 제가 그냥 모양을 예시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막 전투가 펼쳐지고 있다면 당장 몇 수는 뭐 늘고 끊고 어떻게 되는지가 보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런 착수는 수익기로 모든 걸 풀 수가 없고 약간의 느낌을 가미해서 여기를 뒀을 때 잡을 확률이 가장 높다 이런 것을 좀 감각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착수하는 손길에서 좀 당혹감이 묻어났던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형태가 나옵니다. 신진서 선수 시간까지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익기 싸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우중앙 일대 윤찬희 선수 백 대마가 위태롭습니다. 자, 필사 즉생 죽으려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선수가 무섭게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자, 대마 추궁에 나섰는데요. 대마의 사이즈도 상당하고요. 자, 윤찬희 선수 단명국으로 끝날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마가 함몰 직전입니다. 몇 수 전 상황에서 인공지능 그래프가 백 쪽으로 기울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익기 상황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느낌을 좀 믿게 되는데요. 형세 자체는 몰라도 이 바둑을 누가 이길 것 같다는 확실히 인간의 느낌이 좀 더 그 현실에 가까울 것 같은데 잡으러 갔던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윤찬희 선수가 위기이고요. 지금은 더더욱 좀 이쪽 형태가 좁혀지면서 여기가 후수 한 집인데 여기서 선수 한 집을 만들기는 요원해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마가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점점 공간은 좁혀지고 있습니다.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도 설마 이 돌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돌이 많이
메워지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해졌지만 그 전의 상황에서 흙이 흐름이 좋은데 일단 잡으러 온다는 흐름을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돌파를 당하면서 모든 걸 내걸고 전투를 하는 이런 것도 좀 예측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러모로 지금 윤찬희 선수가 아주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진서 선수는 시간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요. 네. 지금 계속 연장책을 사용하는 것도 뭐 안 보이기 때문에 연장책을 쓰고 있죠. 이곳은 따내도 됐다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이거 뭐 해볼 곳이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후수한 집입니다. 지금 이렇게 집을 내려가도 여기를 붙이면 뭐 앞서 말씀드린 맥점도 되고 이제는 여기도 되고요. 어떻게 두더라도 집이 나질 않습니다. 백이 최대한 모양을 넓히면 이 상황에서 흙이 중앙 쪽을 손질을 해도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윤찬희 선수가 수순을 이어가고는 있는데요. 이어가면 갈수록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해볼 데가 없이 지금 잡힐 것 같아요. 여기 끊으면 별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바깥쪽의 흙의 형태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별다른 수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돼서 둔다기보다는 뭐 초읽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두는 것 같은데요. 네, 백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 만약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다시 한번 스코어는 동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90% 이상 승리를 손에 넣은 신진서 선수인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40초 안에 착수는 또 무조건 해야 하니까요. 윤찬희 선수도 어려운 걸음을 빼고 있습니다. 정말 억지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서 두는 것도 아니고 그 수가 희망적이어서 두는 것도 아니고요. 초읽기 소리에 어쩔 수 없는 착수를 하지만 탈출할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를 찔러 들어가고 여기를 붙이는 이 과감한 수법이 마지막. 자체적으로도 뭐 아주 강렬함과 동시에 윤찬희 선수를 당혹스럽게 만들면서 대마를 함몰시키기 일보 직전입니다. 신진서 선수가 보여준 이 수단들은 사실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좀 과격한 수단 아니었을까요? 네, 굉장히 과격한 수법이었고요. 그런데 여기를 밀었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선전포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윤찬희 선수도 각오는 했을 테지만 이렇게 강렬하게까지 공격 수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 이 동점 스코어가 된다면 오늘 승부는 이 사국 진시영 선수와 한상훈 선수의 대결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1경기에 이어 오늘도 역시 3대2 승부가 나겠는데요. 네. 뭐 바둑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스포츠보다 더욱 단 한 번의 실수로 승패가 뒤바뀌는 것이 바둑이기 때문에 뭐 100%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을 거두기 직전까지는요. 그렇지만 이 정도라면 게다가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구단이라면 셀트리온 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100% 잡았다라고 아마 검토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신진서 선수가 초읽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좀 틈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팀이 벌어져 있지 않은 형태라서요. 지금 신신서 선수가 제가 볼 때 여기를 끊으면 여기가 이제 백이 후수한 집은 나니까 이쪽 부분 수익기를 좀 더 완벽하게 해보는 그런 시간일 것 같고요. 네, 여기가 후수한 집이라는 다시 한 번의 수익기를 하고 나서 여기 끊어갔습니다. 중앙은 자체로 봤을 때는 잡혔습니다. 이렇게 둬도 따내면 여길 나와서 어떤 여지가 생기지만 이렇게 치받아서 둔다면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잡혔고요. 결국 백은 여기서 후수한 집을 내는 정도인데 여기서 선수한 집을 낼 수 없다면 전체 백대마가 다 잡혔습니다. 마지막 하나. 아, 정말 강렬한 힘을 보여줍니다. 네, 다섯. 네. 자,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윤찬희 선수의 끈끈하게 버티는 바둑, 신진서 선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좀 압도적이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신진서 선수의 공격력, 그 강렬함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찬희 선수가 형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최대한 버텨왔는데 그쪽에서 처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도 이 우중앙 건너붙여가면서부터 순식간에 좀 무너진 느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전 진행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여기를 나오고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건너붙인 수, 이 수가 제가 볼 때 거의 패착성이거든요. 네. 여기를 붙이면서 안 좋은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백돌의 사활까지 걸리게 되어서 여기서 확실하게 흑 쪽으로 좀 기우는 형세였습니다. 지금 두 대국자도 딱 이 장면에서 이 붙이는 수로 뭔가가 없을까 혹은 그 전에 여기 약간의 그 뒷맛을 노리면서 뭔가가 없을까를 보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돼도 이 두 점 살려나오는 게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면 실제로 강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바둑은 흑이 약간 주도권을 쥐고 중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백으로서는 이렇게 좀 운영을 하는 편이 좋았을까요? 그냥 여기 날일자를 노린다기보다는 뭐 이쪽을 붙인다든지 해서 뭐 지금 저런 수도 실전보다 나을 것 같고요. 아, 지금 네, 지금 신진서 선수의 손이 여기 찝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네. 네. 무시무시한데요. 그냥 안에서 사는 정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붙이거나 뭐 여기 교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안에서 사는 정도로 가면 좀 긴 바둑이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진행을 그려봐야 했을까요? 이것도 신진서 선수가 여기 늘어서 공격하는 거 분명 볼 테고요. 윤찬희 선수로서도 오늘 좀 결과가 빨리 났기 때문에 더욱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1지명, 자, 신진서 선수의 강인함, 오늘 바둑 한 판에서 전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바둑리그에서 한 8판 정도 이기면 한 판 정도 지는 네. 그런 스코어를 보여주는 신진서 선수. 오늘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첫 스타트를 제대로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이 다시 한 점을 따라 붙겠고요. 스코어는 다시 2-2 동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승부는 이 마지막 한 판, 사국에서 결정이 나겠습니다. 네. 한상훈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바둑인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팀의 개막전. 팀의 첫 승부가 두 선수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두 선수의 어깨에 달렸다는 건 지는 선수는 그 누구보다 좀 아플 것 같고요. 네. 이기는 선수의 기쁨은 그 누구보다도 클 것 같습니다. 수순은 꽤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형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죠? 일단 뭐 흐름으로 봐서는 끝내기 승부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비교적 무난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30초. 하나, 둘, 제가 지금 흐름을 아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인공지능 판단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약간 백이 좋다고 하는 것 같네요. 백이면 한상우 선수인가요? 네. 그런데 그 유리한 정도를 보면
아직 승부는 모릅니다. 대기 80% 정도 우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덤이 7집 반일 때입니다. 네. 근데 덤이 6집 반이라면 분명 거기선 좀 깎일 테고 그 정도라면 아직은 모르는 승부입니다. 이 대국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초 이렇게 두 번 남았습니다. 한국 랭킹 31위 한상훈 선수와 랭킹 52위 랭크가 되어 있는 진시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도 마지막으로 대결을 펼친 것이 2014년이니까요. 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진시영 선수가 군입대 이후에 전역을 한 지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두 선수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지금 진시영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지금 형세가 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한상호 선수도 지금 개가하느라 정신이 없죠. 네. 지금 두 선수의 제스처를 봐도 그리고 인공지능의 판단을 봐도 이바둑은 약간 백이 좋은 상황에서 아직은 갈 길이 먼 승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둘, 좀 모양이 정리가 셋, 된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도 다섯, 저희가 좀 파악을 다섯, 해봐야겠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중앙 쪽이 어떻게 집 모양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 단수가 되고요. 흙이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데 치받는 게 지금 이 안쪽의 사활을 봐서 선수면 가장 좋습니다. 네.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이쪽을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30초. 여기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네. 미리 여기 나가면 네. 이쪽으로 단수 치면 여기 젖히는 걸 당하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단수 쳐야 되고요. 여기까지도 다 흙의 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상적으로 틀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노리고 진시영 선수가 여기를 치받아서 이렇게 틀어막는 걸 노리기 위해서 이것보다는 득을 보기 위해서 여기를 끊어간 것일지 가장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자, 방금 살펴본 그 그림대로 흙이 막을 수만 있다면 좀 따라붙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진시영 선수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자, 백으로서도 당연한 선택이고요. 한상훈 선수는 좀 움직임이 많아졌어요. 좀 분주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만큼 형세 판단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가를 해본 바로는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면 백이 좋습니다. 아까 그 인공지능 형세 판단보다는 백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아 오히려 더 좋은가요? 아 아까 8대 2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라면 덤 6집 반이라면 대략적으로 한 65대 35 그 정도 느낌인데 지금 진시영 선수 승부수 나왔습니다. 제가 방금 계산해 본 바로는 인공지능은 분명 뭐 이쪽 부분이라던가 중앙 부분에 뭔가 뒷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한 것 같고요. 무난하게 집으로 흘러갔을 때는 한상훈 선수가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시영 선수가 백진형으로 조금 더 파고 들었습니다. 네, 승부수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를 둬서 이쪽으로 차단하면 여기를 나가는 걸 통해서 뭔가 이 뒷만 나쁜 것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데 젖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데 붙여서 중앙 쪽으로 승부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이런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갔고요. 자, 이때 진시영 선수 어떤 수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감으로는 이런 데 붙이는 게 눈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아, 흔들어 갑니다. 되게 좋은 상황에서의 승부수이기 때문에 한상훈 선수도 굉장히 떨리고요. 진시영 선수의 어떤 배수의 진을 친 필사적인 따라잡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앞선 세 판의 대국의 결과는 알고 들어갔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어쩌면 승부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100% 들어맞지는 않지만 어떤 공기의 흐름을 미묘하게 감지하면 어느 정도 그 다른 판의 대국 결과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뭐 누가 이게 탄식을 하는 소리라든지 대국장 안에서는 그런 게 좀 들리고 또 복귀하는 소리에서도 뭐 단어 하나하나에서 누가 이겼는지가 캐치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약 두 선수가 느꼈다면 지금 2대2 승부에서 마지막 승부판이다 이걸 알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화면으로 이렇게 선수 개개인을 보고 있지만 사실 모든 선수들이 같은 대국장에서 대국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장의 분위기도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만 그랬나요?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저는 근데 웬만한 승패는 좀 파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끝나고 나왔는데 진 줄 알았던 선수가 이겼다던가 같은 팀 선수에게 그래서 끝나자마자 물어보거든요. 특히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면 그냥 나오자마자 우리 팀 어떻게 됐어를 물어보게 되죠. 같은 팀원들한테. 근데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도 있었고 뭐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지금 2대2 승부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 현장에 있었을 때는요. 두 선수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가 계속해서 타고 나가고 있고요. 네. 한상훈 선수도 고삐를 늦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추격을 하고 있죠. 지금 중앙 쪽 형태가 뒷맛이 고약하고 이 흑도를 전부 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기 단점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하나. 제 생각에는 그냥 백이 양보하고 막으면 또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이런 거 양보하고 이쪽이 아니죠. 이렇게 양보하고 연결시켜줘도 이 정도라면 흑이 덤을 빼기가 좀 어려운 형세 같았는데요. 한상훈 선수의 선택은 반대쪽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쪽이 조금 더 좋을까요? 어차피 흑이 연결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시영 선수가 여기를 먼저 막고 마지막 이렇게 이었다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런 정도의 그림으로 이제 타협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흙이 좀 불리하니까 비틀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상훈 선수가 또 반발을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진시영 선수가 위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바둑이 나쁘기 때문에 상대에게 공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이수로 여기를 두었다면 쉽게 연결이 되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연결할 것을 연결하지 않아서 상대에게 끊으러 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조금 더 여지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야 지금의 불리한 상황을 좀 뒤집을 수 있는 승부수가 되기 때문에 진시영 선수가 버티고 있고요. 네, 조금 더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버팀에 대해서 응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쉽게 변화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런데 흙이 이어서 버텨도 아마 한상훈 선수는 그냥 뒤로 막을 것 같아요. 뒤로 막고 연결을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끊어지는 이쪽을 지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버텨야 되는 쪽은 백이 아니라 흙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진시영 선수도 계속해서 버텨가고요. 어쩌면 이 좌변 쪽 백도를 슬며시 노려보고 있을까요? 지금 분명 그쪽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시영 선수가 중앙을 나가자마자 지금 좌변을 보고 있습니다. 한상훈 선수도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백이 지키면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끊어가는 게 흑의 승부수 같고요.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젖혀서 끊어가든 늘어진 패라도 낸다면 지금 이쪽에 패감도 많기 때문에 백이 피곤합니다. 네. 진시영 선수의 필사적인 승부수가 나왔습니다. 여덟, 아홉. 지금 이쪽으로 중앙 쪽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좌중앙 쪽으로 지키면서 두는 것도 이렇게 받아야 뭐 집으로는 여기가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이렇게 받아야 끊어가는 걸 좀 노리고 흙이 여기를 뒀을 때에도 약간 도움을 줍니다. 그런 것을 계산에 넣고 있고요. 확실히 두는 수법을 봐도
한상훈 선수가 여기서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지금은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하지만 진시영 선수도 계속해서 승부수를 던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내려설 것 같아요. 지금도 이쪽을 받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찜찜합니다. 흑돌들이 계속해서 그 부근으로 오고 있으니까요. 네. 또 여기 내려서는 수 자체가 여기 젖히는 수를 보강과 동시에 다음에 한 칸 뛰는 끝내기를 보고 있어서 큰 자리입니다. 네. 지키는 형태도 기분이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단단하게 지키네요. 자,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자, 이 정도라면 진시영 선수의 승부수 통했다고 봐야 할까요? 확실히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중앙 쪽에서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는 백의 집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판은 점점 좁아지면서 뭔가를 할 여지는 사라지고 있고요. 형세는 흙이 약간 따라잡은 것 같은데요. 네. 하나, 둘, 셋. 또 기민하게 하나 젖혀두나요? 나중에 백이 끝내기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늘어서 선수 끝내기로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하나 젖혀두고 다음에 백이 끊어잡으면 그때는 손을 빼는 그 여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시영 선수가 중앙 한 점 있는 자리까지도 선수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좀 어려울까요? 여기요? 네. 자체로는 선수가 됩니다. 근데 이 바깥쪽을 본다면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끊어가는 게 또 이 흑돌 끊어가는 거에 대해서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요. 네. 부분전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보면 여기를 두는 게 선수인 이유는 여기를 둬서 여기를 받을 때 이쪽을 젖히면 이쪽도 아니긴 아니네요. 자체로도 선수가 아니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쪽 부분이 약간 더 뒷맛이 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네요. 여기를 항상 이렇게 끼우면 이쪽으로 받아도 이 자충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연결은 완벽합니다. 자, 진시영 선수가 하중앙 쪽으로 손을 돌렸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쪽을 조여 붙이는 과정에서 가장 확실하게 틀어막는 쪽, 그쪽을 노리고 있고요. 여섯, 일곱. 그래서 한상훈 선수도 늦춰받았습니다. 네. 역시 좀 깔끔하게 막히는 형태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도 여기를 이으면 흙이 여기를 나가는 타이밍이 좋죠. 그래서 찌르고 여기를 잇는다면 여기 끊고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뒷맛이 고약합니다. 이것이 싫었던 한상훈 선수가 여기 딴에서 받았고요. 딴에서 받아서 이으면 이제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아까랑 차이가 넷, 여기를 이었을 때는 여기 끊는 게 선수가 넷, 되면서 일곱, 이수와 이수의 넷. 교환으로 인해 뒷맛이 나빠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시영 선수가 다시 한번 손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상면 넘어가는 자리인데요. 그 자리도 꽤 커 보여요. 네, 자체적으로는 큰 자리인데 근데 그래도 여기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중앙을 막았어야 했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일단 백이 뒷맛도 좀 고약한 자리이고 다섯, 해서 이쪽 부분을 지키고 일곱, 싶은 형태입니다. 여덟, 그렇죠. 한상훈 선수는 항상 끝내기를 할 때도 이 두텁고 또 맛 좋은 자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 지금 여기가 근데 확실히 뒷맛이 좀 고약했네요.
흑이 끝내기를 6, 했을 때 7, 가만히 여기를 8, 밀면요. 네. 흑이 여기를 두는 순간 백이 두 번을 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이쪽이 연관지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백이 두 번을 둬도 못 잡습니다. 그러면 흑이 여기를 밀면 백은 여기만이 유일하게 흑을 잡는 길이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틀어 막았다면 선수로 틀어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여기 단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렇네요. 네. 또 여기를 안 끊으면 그것은 30초. 하나, 이런 데를 젖히고 이렇게 네. 이어서 네. 여기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진시영 선수가 여기 넘어간 수로 여기를 먼저 건드렸다면 꽤 좋은 자세로 틀어 막았던 것 같아요. 아, 선수로 중앙을 봉쇄할 수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틀어 막고 여기를 받을 때 그때 뭐 여기를 넘는다거나 혹은 뭐 여기 잡는다거나 이런 선택을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넘어서 여기를 깔끔하게 백이 잡아서는 끝내기에서 흑이 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 한상훈 선수가 이 끊어잡은 일곱,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였네요. 아홉. 어, 이 교환만으로도 좀 당했어요. 네, 이미 당했고 중앙 쪽의 뒷맛도 여전히 좀 존재하고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한상훈 선수 쪽이 조금 우세해 보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요? 좀 흑이 덤이 부담스러운 정도인가요? 일단 느낌은 그런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두 개씩 사석을 따내고 있기 때문에 사석은 똑같다고 치고요. 사석을 제외한 채 계산해보겠습니다. 백집이 좀 더 확실한 곳이 많네요.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쪽은 젖혀있는 것이 백의 선수 끝내기가 하나,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59 집이 납니다. 100집은 다 해서 한 75집 정도 나고 있습니다. 흑은 흑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셌을 때 81이거든요. 81. 네. 근데 지금 백집을 아까처럼 계산했을 때는 이 한 점을 끊어잡는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수순이 여기 끊어잡는 데 손이 돌아옵니다. 그럼 어차피 여기가 흑이 지금 버텼습니다. 네, 이건 흑이 졌어요. 지금 제 계산으로도. 자, 그래서 진시영 선수가 한 번 더 버텨왔습니다. 네. 제가 백집이 76이라고 했나요? 75. 75이요? 네. 75집을 쳤을 때에는 여기 한 집과 이제 흑이 는다고 보면 여기 한 집과 여기 한 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81대 77인데 게다가 백선 끝내기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덤을 빼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형세였습니다. 그래서 진시영 선수가 지금 여기를 패로 버티면서 오히려 끝내기를 들어갔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계속해서 승부수를 던져가고 있습니다. 한상훈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를 끝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여기 막은 수가 작습니다. 결국은 패를 통해서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 백의 입장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진시영 선수가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자, 흑이 패감은 좀 많은 건가요?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중앙 쪽의 패감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핵감도 핵감이지만 여기를 두지 않으면 100% 진다라는 그런 형세 판단에 의해서 버텨왔습니다. 백이 만약 패를 걸었다가
여기 뒤로 물러선다라고 보면요. 저희가 아까 계산했었던, 형세 판단했었던 흙이 여기 느는 자리는 역근내기 3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를 흙이 이은 것은 100이 끊어 잡았을 때 방금 전 계산이 이루어졌던 이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흙집이 3집이 늘었고 100집이 2집에 이 중앙 관계까지 했을 때 역근내기 5집도 넘어요. 그러면 100이 패를 들어가서 후퇴하는 순간 순식간에 흙이 2집 이상을 득을 보는 겁니다. 그럼 바둑은 단번에 미세해집니다. 네. 마지막 하나. 그래서 지금 이 바둑의 변수는 역시 이 패가 가장 중요한 승부처일 것 같고요. 지금 중앙을 여기를 둬서 뭔가 패감 공작을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켰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흑이 중앙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둘 수밖에 없다면 이건 한상훈 선수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진시영 선수가 노림으로 품고 있는 자리 그것만 조심한다면 백이 이쪽에서 깔끔하게 처리하고 백승일 것 같은데요. 진시영 선수가 또 노리고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뭐 그 형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두 번 이렇게 막히는 자세가 나온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기 미는 수가 다시 부활합니다. 아, 지금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닌가요? 아, 맞네요. 저도 실기가 오락가락하네요. 저희가 중계를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네, 아니요, 제 실력 탓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 막혀진다면 다른 수는 안 돼요. 여기를 찔러서 이렇게 끊어도 이번에 이쪽을 이으면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라서 안 되고 반대쪽으로 나와 끊는 것도 뭐 이렇게 두는 것도 여기를 두면 안 되는데요. 가만히 밀어서 바깥쪽이 채워져 있을 때 가만히 밀어서 물어본다면 여기를 찝으면 여기를 둬서 이 좌충에 백이 걸리고 가만히 밀었을 때 여기를 이으면 여기 치받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안에서 살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 해도 걸리게 됩니다. 여기를 가만히 이어도 여기 끊는 게 흙에 걸리기 때문에 이러고 여기를 간다면 걸리게 됩니다. 지금 근데 한 칸 뛰는 수 돋는데요. 이거 약간 위험한 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뒷맛이 진시영 선수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어쩌면 좀 위험한 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위험한 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밀면 항상 찝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수 때문에 인공지능 판단이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는 오히려 흙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밀어놓고 여기 나와 끊으면 백이 후수입니다. 여기 또 지켜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밀어갔어요. 이거 한상훈 선수 착각했습니다. 한상훈 선수가 여기 한 칸 뛰었을 때에는 여기를 나와서 끊는다면 지금 계속 이쪽을 노리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여기를 먼저 밀고 여기를 나와 끊는 순간 이 수는 아주 허무한 손의 수입니다. 지금 역시 한상훈 선수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죠. 네, 지금 뭔가 바로 착수가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진시영 선수가 딱 이쪽을 두라고 함정을 파고 나서 기다렸는데 지금 제스처를 보면 착각입니다. 지금 함정에 걸렸어요. 진시영 선수의 손길이 다급하게 나왔고요. 빠르게 착수를 했습니다. 한상훈 선수의 이 한 칸 뛴 수, 진시영 선수가 확실하게 응징을 했고요. 그렇다면 좀 이제는 역전이 되었을까요? 지금 한상훈 선수가 이 수로 여기 밀고 들어갔다면 백승이 유력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 막으면. 지금 그냥 이런 데를 갖다 붙여도요. 이 세 점을 잡는 것과 여기 끊는 것 맞보기여서 크게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리가 여기를 띄어서 이렇게 뚫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흙이 여기 있는 게 선수인데 지금 거기를 붙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집 손해입니까? 지금 한상훈 선수도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섯 집은 손해본 것 같은데요, 백이. 이게 부분전
수일기가 이게 착각하기 딱 쉬운 모양인 게 나와 끊는 것만 양쪽으로 본다면 수가 나지 않는데요. 네. 가만히 밀어서 처리라는 것을 봤을 때 그걸 지금 간과했고요. 좀 크게 걸렸습니다. 반대로 진시영 선수는 이 수를 확실하게 보고 있었네요. 네. 지금 함정을 파고 기다렸는데 딱 걸려들었습니다. 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는 여기를 밀고 나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흙이 여기 건드린 건 뭐 서로 득도 손해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두고 붙일 자리가 지금 실전은 백이 한 점을 보태주고 흙이 여기 있는 것까지 선수이니까 이게 집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좀 더 쉽게 보면 그냥 딱 이 형태에서 이렇게 될 자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체로 집이 두 집 손해이고요. 여기를 막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면 끊어서 여기까지 해서 세 집. 게다가 백돌이 공짜로 여기 하나 와서 끊는 것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섯 집 이상 당했습니다. 지금 한상우 선수. 이거는 역전이 아니면 이상하죠. 앞서 살펴봤을 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거든요. 네. 중간에 유리하다고 보고 지금 여기 패도 안 들어갔고 부자 몸조심하자고만 생각하면서 착수를 이어갔던 한상훈 선수가 단 한 번의 착각으로 바로 형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한상훈 선수가 유리한 흐름이었고요. 그 흐름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안전 운행을 하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몇 수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열수 사이에 인공지능 형세 분석에서 백이 75%였던 형세가 지금 백이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열수 사이에 70% 이상이 흑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만큼 큰 실수라고 봐야겠습니다. 너무 결정적이죠. 앞서 이제 저희가 개가를 해봤을 때 분명 백이 앞서 있었지만 이게 여기와 여기는 흑이 또 버텨서 득을 봤고요. 게다가 여기서 또 실수를 유도해냈습니다. 진시영 선수, 올해는 정관장 황진단 오지명으로 선발이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퓨처스 리거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9승 5패, 개인 성적 4위를 기록했던 선수인데요. 네. 개막전 만약 오늘 이 바둑을 승리한다면 이 감독님에게 눈도장은 제대로 찍겠습니다. 정말 집념의 승리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바둑을 봤을 때만 해도 계속 진시영 선수가 버티고 있었고 한상훈 선수는 부자 몸조심이었습니다. 이 승부수에 대해서 가장 간명한 처리만을 연속해서 선택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직후에 있었던 이 버티는 수에 대해서 이 패를 결국 결행하지 못했고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뒤이어 나온 착각. 이건 너무... 결정적이고요. 네. 무엇과도 여섯, 바꿀 수 없는, 여섯, 돌이킬 일곱, 수 없는 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진시영 선수가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시영 선수가 근데 정말 상대를 잘 유혹했어요. 상대가 여기 찔러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열붐을 노출시킨 이후에 딱 그것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전략이 아닐 수가 없고요. 진시영 선수 대단합니다. 저희가 이 바둑 처음 넘어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진시영 선수가 좀 절망적인 형세가 아니었을까 했는데요. 네. 그것을 견디고 견디고 또 함정을 제대로 파면서 이 바둑이 지금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한상훈 선수 입장에서 좀 불운한 것은 그 마지막 실수가 나온 다음에 바둑이 거의 다 판이 메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뭘 어떻게 해볼 데가 없어 보입니다. 한상훈 선수는 2017 시즌은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2018 시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더욱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 개막전 이렇게 역전패를 당한다면 두고두고 좀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패배 자체도 아픈데 이게 또 팀의 승패와 직결되는 한판이었기 때문에 정관장 황진당 입장에서 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역전승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개막전부터 이런 마지막 드라마틱한 승부가 나오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정관장 황진단, 이 최명훈 감독이 이야기했던 이 정관장의 강점이라면 이 경험이 무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진시영 선수 정말 경험이 많은 이 베테랑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뭐 산전수전 다 겪었죠. 이 선수 나이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그 바둑 인생을 봐도 바둑을 늦게 시작해서 어렸을 때 근데 실력이 급속도로 늘면서 마지막. 입단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입단 나이가 빨랐습니다. 근데 또 동갑내기들 중에서 강동윤, 김지석이 있어서 좀 빛을 보지 못했고 실력에 비해서 바둑리그 선발도 늦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결국은 그 실력으로 풀어내면서 바둑리그에 입성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진시영 선수 이런 굴곡진 어떤 바둑 인생이 그 노련함이 오늘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시영 선수가 좀 더 정확한 끝내기를 위해 여길 젖혀갔고요. 지금은 흑이 이런 걸 안 하고 정말 알기 쉽게 처리해서 이런 식으로만 끝내기를 했어도 최소 한 집 반은 이길 것 같습니다. 반면 여덟 집 정도 스코어 같아요. 이렇게 돼도 큰 차이가 아니군요. 근데 여기 젖혀서 이게 더 정확한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네. 방금 전 그 개가보다는 흑이 더 앞서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여기 실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지만 세 집에 여기 공짜로 하나 끊는 자리 세 집 플러스 여기에 가치입니다. 이러면 여기가 두 집은 넘어요. 여기 끊는 게 네 집보다는 더 되기 때문에 여기 가치가 두 집은 넘고요. 그럼 다섯 집에서 여섯 집 정도를 지금 한상훈 선수가 손해본 상황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나온 실수였으니까요. 와, 한상훈 선수 정말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또 그 팀전에서의 그런 어떤 아픔이기도 하고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만 2대2 상황에서 제가 지면서 팀이 졌을 때 게다가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역전패를 당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딱 팀의 결과를 듣고 나서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뭐 사실 승부사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어떤 애환이기도 하지만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진시영 선수의 이 승리 이런 식으로 이겨서 팀이 이겼을 때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아무래도 이 팀전이다 보니까 이 기쁨은 여럿이서 나누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배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슬픔은 나누면 줄어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아픕니다. 패배는 항상 아프고 또 팀전에서의 본인의 패배와 팀의 패배가 직결될 때 너무나 아프죠. 이 부분은 근데 진시영 선수의 어떤 집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전의 상황을 본다면 포기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끊임없이 상대를 흔들고 또 여기 막았을 때 이 패를 버티고 또 여기를 한 칸 뛰니까 함정 파고 기다리고 이런 어떤 승리를 향한 끝없는 집념이 결국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지난해 바둑리그 2부격인 퓨처스리그에서 뛰었던 진시영 선수에게 바둑리거로서 주전 그리고 승리 이런 것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하나, 둘, 셋, 진시영 선수 바둑리그 통산 성적은 35승 4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 그래도 제 역할은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시영 선수가 대부분의 그 바둑리그 시즌을 4지명 정도, 평균 4지명 정도에서 보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그런 걸로 돌이켜 봤을 때에는 딱 평타 정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지금은 한 반면 10집 전후로 해서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진시영 선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앞서 이 박진솔 선수가 보여줬던 이 붙임수도 정말 강렬했지만요. 네. 마지막 순간 또 진시영 선수가 이 아래쪽 하변에서 밀어가는 이 결정타를 보내주네요. 오늘은 정말 볼거리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던 판들이 또 그 한 판 한 판마다 재밌는 요소가 분명 있었어요. 박진솔 선수와 최정 선수의 이 남녀 성대결. 이 자체만으로도 이슈였는데 대국 내용에 있어서도 최정 선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박진솔 선수의 맥점 뭐 그런 게 아주 볼만했던 한 판이었고요. 또 신진서 선수의 대마무리 그리고 오늘 이바둑에서 진시영 선수의 집념의 역전극 정말 뭐 드라마틱한 네. 그런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진시영 선수도 셋, 넷, 정말 이 노련한 여섯, 느낌도 많이 들고요. 일곱, 앞서 뭐 집념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집념도 대단하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진시영 선수의 별명이 돌고래 아니었나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불렀었는데요. 이제 진시영 선수도 30대가 되어서 웬만한 팀에 가면 후배가 더 많거든요. 네. 저희들도 진시영 선수 만날 때 그런 별명 좀 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 좀 지양해야겠네요. 네. 그러고 보면 이 정관장 황진단의 오지명은 좀 특별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떤 느낌일까요? 박진솔 선수의 영향일까요? 아. 박진솔 선수가 그 팀의 오지명으로 굉장한 활약을 했던 이제 그것을 말씀이시죠? 네, 또 그 팀이 정관장 황진단이었기도 하니까요. 네. 지금은 팀에서 그 팀의 성적도 좋았고 그 팀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박진솔 선수가 팀의 이지명으로 쭉 올라와 있고요. 오늘은 또 이창호 선수가 이 장고대국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도 좀 장고대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는 또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여러모로 참 볼만했던 오늘의 경기 막판에 또 한 번의 드라마틱한 역전극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처리도 진시영 선수가 오히려 잘했습니다. 정말 아프죠. 아, 한상훈 선수 오늘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제 바둑리그 인생에서 제가 2004년에서 2016년까지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사이에 제가 가장 뼈 아프게 졌던 바둑 2005년 리그 그 팀 개막전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질수없는 바둑을 대역전패당하고. 일주일 동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형태가 떠오르면서 깼던 기억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선수들에게 아픔이기 때문에 특히 개인전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개인전에서의 패배보다도 팀전에서의 패배가 좀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승부사의 모습이 또 생각이 나고요. 참 뭐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의 아픔이 또 오래 간다면 이 다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네. 빨리 극복을 해야겠죠. 지금 한상훈 선수가 여기서 손해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멘탈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내기도 또 손해봐서 이쪽에서 수기 처리가 잘 되고 이 부근도 나중에 양자충으로 한 번 더 받아야 되고요.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시영 선수는
한번 기회를 잡은 이후에는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결과적으로 보면 한상원 선수가 여기 둔 수로는 여섯, 여기를 두고 나서 역 끝내기를 두고 나서 맛보기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쪽 끝내기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를 갔다가 여기 당하고 찝힘 당해서 또 조금씩 차이가 벌어졌고요. 자, 한상우 선수가 이렇게 패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거라면 중반전에 뭐 착각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중반전에 좀 더 칼을 빼들 거라는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겼다고 보고 돌다리를 두들겼던 게 나중에는 화근이 되고 있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 그쪽 한 집을 잇고 반패를 이으면 바둑은 끝이 났습니다. 자, 한상훈 선수가 좀 마음을 정리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돌을 놓는 이 손길도 좀 떨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막판에 좀 믿을 수 없는 실수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자책일 것 같고요. 한상훈 선수도 입단하자마자 그 초단 시절에 괴물 초단이라는 별명과 함께 세계대 결승까지 진격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바둑리거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험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뭐 전열 재정비해서 다음 라운드부터는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요. 진시영 선수 오늘 보여준 집념이라면 뭐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 되면 정관장 황진단을 우승 후보로 꼽지 않은 다른 팀의 감독님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강이나 혹은 한 4강 정도를 꼽을 때는 모든 감독들이 꼽았던 강팀이 셀트리온인데 그 셀트리온을 지금 팀 개막전에서 무너뜨리니까요. 아, 아 네. 역시 네. 그렇죠. 지금 그쪽을 밀었다면 진시영 선수가 덤을 뺄 수 없었습니다. 한상훈 선수가 가장 먼저 그 자리를 짚습니다. 네. 그때는 백의 승리가 확실했던 장면이었고요. 아 역시 확실히 그쪽 형태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진시영 선수가 지독한 집념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상훈 선수로서는 좀 아픈 패배가 되겠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 명승부가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진시영 선수가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승으로 명승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승전곡은 하늘을 달리다네요. 진시영 선수 오늘 정말 하늘을 달리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3-2로 1라운드 2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선수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요? 특히나 오늘의 승리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시영 선수. 압도적인 그런 포스가 느껴집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그리고 셀트리온의 1라운드 2경기였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오늘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볼거리가 넘쳤던 바둑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최정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국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결에서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 중반에 좀 더 정확한 수익기를 보여주었던 박진솔 선수의 승리. 네. 그리고 바둑리그에서 정말 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진서 선수의 대마무리. 게다가 막판에 진시영 선수의 이 집념의 역전승까지 볼거리가 아주 풍성했던 하루였는데요. 굉장히 중요했던 1라운드 경기에서 정관장 황진단이 셀트리온에게 역전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1승을 거두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1라운드 3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맞붙게 되었을까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네, 1라운드 3경기에서는 한국 물가정보 그리고 화성시 코리오가 만났습니다.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 간의 대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 싶었던 이 박정환 선수와 신민준 선수, 혹은 뭐 박정환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대국은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아주 만만치 않은 대결들이 많이 성사가 되었고요. 특히 저는 주목을 하고 싶은 것이 이구욱입니다. 올해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예 강자에서 이제는 인류를 위협하는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박하민 선수와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인류기사로서의 포스를 풍기는 이 원성진 선수의 대결. 이 대결이 전체적인 어떤 승패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봅니다. 자, 1라운드 3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이 가슴이 좀 설레일 정도로 오늘 개막전 정말 치열하고 또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또 이 감독님들께 삼행시를 부탁드렸었잖아요. 네. 마지막 마무리로 이 박정상 해설위원에게 바둑리그 사행시 한번 부탁드려보면 어떨까요? 저요? 네. 실제로 지금 첫 말씀이신데 제가 미리 언질을 받지 못했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역시 뭐 센스가 넘치시는 또 해설위원이시잖아요. 아니요, 뭐 모르겠습니다. 바로 한번 제가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인데 괜찮으실지 네. 모르겠네요. 네. 자, 바둑리그 올 시즌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데요? 자, 둑. 둑 좀 어렵네요. 앞에 바까지 붙여서 다시 바둑으로 이어가도 될까요? 네. 아, 바둑으로요? 네네. 네네. 바둑리그 올 시즌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둑. 네, 좀 어설프네요. 자, 둑. 네, 바둑과 함께라면 언제나 즐겁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 리. 리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1라운드가 막 시작됐을 뿐이니까요. 네, 마지막 금입니다. 그때까지, 끝나는 그날까지 네,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18라운드까지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바둑리그 박정상 해설위원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